그 순간 주방 한켠에서 날아오는 양파를 단칼에 받아내는데 와우 언빌리버블. 속전속결 화려한 칼기술로 양파를 썰어내고 대파까지 단번에 손질. 과연 오랜 내공이 묻어나는 이범한 칼솜씨. 잘게. 그런데 그때 엄상치 않은 꽃으로 주방에 들어선 한 사람. 예리한 분위기가 남다르세요. 배추고 호박 하나. 곧바로 각 잡아 대령이요. 내가 일로 올때 지금 빠빠치. 네. 그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해진 주방. 그런데 잠깐. 아니 저 이분은 조금 전까지 그 주방을 날아다니던 그분이 아니시오? 다 긴장하네요. 얼음 망부석이 되었소. 숨도 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중화 요리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예. 한 분야에서 40년 넘게 걸어오셨고 중식 요리 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대한민국을 평정한 중화 요리의 대가. 42년간 무림 저편에 은둔해 있던 중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나타났다. 그런 그가 종이에 앞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으니. 여기 동해에서 난 대게살입니다. 국내 바로 싱싱한 재료. 국내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음식 기술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물론 기본을 갖춰야 되겠죠. 재료가 첫 번째. 재료.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가 좋으면요 요리 안 해도 맛있어요. 아무나 해도 맛있어요. 근데 익히기만 해도 맛있어요.